저는 개인적으로 일룸 책상을 좋아합니다. 학생 책상의 경우 소소하게 필요한 기능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손색 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는 일룸의 기역자 책상을 사용했었고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다리 높이가 조절되는 코끼리 책상을 들여왔었고 이번에는 초등학생 딸들에게 학년 초에 크기에 맞는 로이 책상을 사주었습니다. 일룸 책상을 구입할 때 링키 플러스 책상과 로이 책상 중에서 고민했었는데요. 일룸 쇼룸을 방문했을 때 두 딸의 선택은 로이 책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룸의 로이 책상을 소개해 볼게요. 아이들 책상을 어떤 것을 사줄까 고민하고 계시거나 요즘 학생 책상의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쇼룸에 직접 방문하시기 힘드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줍입니다. 오늘 소개할 로이 책상은 초등학생 이상 자녀에게 적합한 책상입니다. 로이 책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기능은 4개의 책장 칸에 칸칸이 쏙쏙 들어가 있는 서랍들과 회전대에 끼워져 부드럽게 돌려서 열고 닫는 3개의 회전 서랍입니다. 로이 책상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곳은 바로 이 수납 서랍 부분인데요. 보통 책상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상 위가 지저분해지기 마련이죠. 책장에 딱 맞는 수납함들이 서랍처럼 끼워져 있다면 좀 더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수납함 안을 칸막이로 분리할 수도 있어서 크기별, 종류별로 나눠 담아 정리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빼서 쓰는 서랍의 경우 바닥에 소음 마찰 방지턱이 양쪽에 나와 있는데요. 넣고 뺄 때 닿는 면을 줄여서 소음과 마찰을 줄여 사용하기 좀 더 쉽게 신경을 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 서랍을 변형하여 회전식으로 만든 3단의 회전 서랍은 다양한 모양과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형태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한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 서랍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서랍을 안쪽 끝까지 밀거나 앞으로 끝까지 당기면 책장에 부딪혀 소리가 난다는 점입니다. 힘 조절을 해서 사용하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겠지만 서랍이 닿는 부분에 소음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수납 서랍의 색상은 라일락이라고 하는 연보라와 남색 그리고 허니옐로우라고 하는 노란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철제 타공판으로 되어 있는 책상 앞면 책장 부분입니다. 이 타공판에는 선반과 수납함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링키 플러스 책상에는 좀 더 폭이 좁은 타공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 아이들은 수납함을 거는 것보다는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공간은 추억의 공간, 감성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구멍이 없는 철제판입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를 걸어놓기에는 좁은 높이죠. 두 딸이 이 칸을 사용하는 방법은 많이 다른데요. 큰 딸은 장식용으로, 둘째 딸은 수납 공간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책장은 책상 위로 3단인 것과 4단 높이인 것이 있습니다. 책장에는 위로 여는 도어를 달 수도 있는데 도어를 달면 깨끗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는 경우 안을 볼 수가 없고 꺼낼 때마다 도어를 열어야 하는 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장에 책을 넣어 사용하려고 도어는 달지 않았습니다. 책장은 옆으로 추가 연결하면 확장해서 넓은 책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사구멍은 플라스틱 마개를 덮어 깔끔하게 보이도록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볼록하긴 하지만 잘 빠지지 않고 좀 더 견고하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이 책상의 장점 중 하나는 밀고 빼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책상 위에 책장 선반이 있어서 선반 아래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책상을 빼서 자리를 옮기더라도 책장은 책장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8개월을 사용해 보니
책상 위치를 바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책상 크기는 세로는 74cm이고 가로는 1200형과 1400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이 책상장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책상장 크기가 120cm와 140cm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두 딸 모두 1200형을 사주었는데 책상 사용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 책상 아랫부분도 책상 서랍장을 하단에 넣지 않고 빼서 책상 옆쪽에 두었더니 의자를 넣고 다리를 움직일 공간은 충분합니다. 책상은 내추럴 우드와 회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상 다리는 판상형과 다리형 두 가지가 있고요. 로이 책상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델도 있으니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책상 우측 하단에 붙어 있는 집게 모양의 스위치를 조절해서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모션 데스크 기능이 있는 모델은 책상이 올라가는 부분 위쪽부터 책장에 선반이 있습니다. 모션 데스크에서는 기존의 동그란 배선홀이 윗부분 가운데에 길다란 홀로 바뀌었습니다. 링키 플러스 책상에 있는 책상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은 로이 책상에는 없고 책상의 높낮이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로이 책상에 사용하는 조명은 일룸에서 세 가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책장에 부착할 수 있는 OLED와 LED, 그리고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부착형인 LED는 밀어서 넣고 빼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그림자가 없어서 눈에는 좋다고 합니다. LED 조명에는 USB 충전 단자와 휴대폰 거치대가 있어서 편리하고 구부렸다 폈다 빛의 방향과 위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로이 책상을 구입하면 가방걸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상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방을 걸기도 좋고 또 큰딸은 다음날 입을 옷을 걸어두는 용도로 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룸 책상의 세심함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책상과 책장 다리의 높이 조절 볼트입니다. 바닥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아주 편리한 장치이죠. 지금까지 로이 책상을 실제로 8개월 사용해본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자녀들에게 책상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필요가 있는 분들, 디자인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로이 책상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